안녕하세요, 소코입니다. 오늘은 기타 줄 교체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이제 기타 줄을 교체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전제를 먼저 알려드리자면, 사실 기타 줄 교체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. 기타를 연주하는 본인이 아, 교체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교체하셔도 된다는 점,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기타줄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 상황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타줄 소리가 먹먹해졌을 때, 기타줄이 녹슬었을 때, 기타줄이 끊어졌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는 기타줄을 교체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인데요. 이제 기타줄의 소리가 먹먹해지면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소리가 되게 거슬리게 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기타줄이 녹슬었다는 건 그만큼 기타줄이 오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타줄이 녹슬거나 코팅연의 경우는 그 코팅이 벗겨졌을 때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타줄이 끊어졌을 때도 좀 교체를 권해드리는 이유는, 사실 기타줄 자체가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편은 아닙니다.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해서 끊어졌다면 그건 충분히 많이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은 거는, 새 기타줄을 교체했을 때 금방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조율하다가 너무 많이 조여서 기타줄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둥에 아주 조금 감아서 기타줄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드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위에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타줄이 녹슬거나 소리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? 일단 당연히 연습 혹은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사람 손에는 땀도 있죠. 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. 습기는 늘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산화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쓰거나 그리고 또 연주를 많이 하거나 하면은 기타줄은 먹먹해지거나 혹은 녹슬게 됩니다. 그리고 끊어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기타줄이 더러워지고 기타줄을 교체할 시기가 금방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, 기타줄을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평소에 연주를 하거나 연습하신 후에는 한번 마른 천으로 기타줄을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비교적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혹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통기타 이야기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그런 스트링 클리너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면 안 했을 때보다는 더 오래 쓸 순 있어요. 하지만 역시 이것도 관리용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기타를 쳐도 아, 나는 이게 얼마나 먹먹해졌는지 그런 걸 감을 잡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런 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좀 시기적으로 권해드리자면, 코팅이 되지 않은 기타줄은 저희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코팅이 된 줄은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이 시기적인 것도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진짜 코팅 안 된 줄도 한 1년 넘게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그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. 소리도 먹먹해졌을 테고 또 녹이슬어서 연주 감에도 되게 좀 찝찝한 느낌도 있거나 하게 되니까요.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타줄을 잘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